Don't touch me.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강조할 때. 네. 아빠 사랑하는 마음은 이거다. 렉스턴이다. 힘든 거 안 좋아하는데 네. 이 정도면 쉬웠어요. 몇 초 만에 하는지 한번 해주세요. 4, 5. 아, 5초, 5초, 5초. 5초 가능. 네, 안녕하세요. 비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림입니다. 오늘 머리가 예쁘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앞머리를 잘라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네. 무슨 차를 보러 왔나요? 드디어 쌍용 자동차에서 렉스턴이 나왔어요. 맞아요. 페이스리프트 모델. 네네. 렉스턴 차량 모델이 이명웅이잖아요. 네. 저희 엄마가 정말 팬이시거든요. 정말 사랑해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이제 렉스턴은 G4 렉스턴의 그 G4가 이름이 빠지고 올뉴 렉스턴으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랙 차량이라서 풀옵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차량 가격은 이제 3,600만 원대부터 4,900만 원대. 근데 이 차. 뭐라고요? 왜요? 진짜요? 네, 저렴하죠. 저는 딱 처음 딱 보자마자 압도당해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압도적인 디자인은 아니었지만 네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면부가 너무 예뻐졌어요. 쌍용 자동차 하면은 어른분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네. 제일 튼튼하다고. 프레임 이런 게 진짜 제일 튼튼한 게 쌍용 자동차라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심지어 쌍용 액티언을 탔어요. 아. 한 5년 정도 타가지고 쌍용에 대한 차를 잘 압니다. 그 코뿔소 같이 생긴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전면부 보시면요.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바로 그릴입니다. 맞아요. 이거 너무 약간 다이아몬드 같으면서도 이게 예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원래 이렇게 조그맣구나.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 당당하고 압도적인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마치 아우디 Q8 같은 약간 팔각형의 그릴로 바뀌었고요. 여기 보시면 크롬이 다크 크롬이에요. 생각보다 저는 엄청 과할 줄 알았는데 직접 보니까 어때요? 저는 다크 크롬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현대 투싼에서 엠블럼이 다크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쌍용에서 다크 크롬 엠블럼을 적용해서 훨씬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 명품에서도 너무 막 나 명품이나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마크보다 보인듯 안 보인듯 약간 꾸안꾸 꾸안꾸 같은 스타일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꾸안꾸 인정. 그리고 라이트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전에는 두발 LED 헤드라이트였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렇게 네 발짜리로 변경이 되고 헤드라이트가 훨씬 얇아졌어요. 근데 전 네 발인 LED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쵸? 못 봤어요. 거의 한 3대 정도까지는 봤는데 네 대는 좋네요. 주간주행등이 원래 일자로 위에만 살짝 들어왔었는데 이제 D자로 적용이 되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일단 요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렉스턴 그냥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냥 마구 그냥 다 구겨서 진짜 다 넣을 수 있는 건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해자. 네, 깜빡이는 이렇게 DRL 부분이 꺼지면서 윗부분만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선명하네요. 나쁘지 않죠. 네네. 하단부 범퍼가 예전에는 저런 식으로 상당히 뭐 평면적인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스포츠카처럼 엄청나게 입체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안에 안개등을 숨겨놔가지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똑같은 컬러로 하니까. 역시. 더 약간 플라스틱 칸도 좋지만. 알겠습니다. 네, 사이드 뷰를 보시면요. 휠이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워낙 차가 크다 보니까 막 휠이 막 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약간 차급이 이게 팰리세이드랑 모하비 정도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기 때문에 좀 더 차량의 전고가 높아요. 그래서 좀 더 위압감이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클래딩 부분이 되게 얇았었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더 얇았었어요, 이거보다. 더블랙 차량 같은 경우는 클래딩이 약간 두꺼워지면서 껑충한 바디온 프레임의 단점을 좀 잡아낸 게 있어요. 어쨌든 이 클래딩 부분 때문에 좀 더 오프로드성이 강한 느낌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는 사실 틀린 부분을 찾긴 어렵고요. 이 밑에
이렇게 크롬 몰딩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저는 좀 기대했거든요. 여기 발판. 오, 발판 있어요. 그거 발판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전동으로. 맞아요. 이 더블랙 차량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루프랙도 마찬가지로 블랙으로 들어가 있으니 상남자스러운 느낌이 있죠? 맞아요. 저 근데 발견을 못했어요. 블랙블랙이어가지고. 지금 봤네요. 신차라서 여기 지금 마감 처리가 돼 있는 거지 이걸 띄면 여기 크롬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 이 색이구나. 네, 다 크롬입니다.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진짜? 토레 망치? 그니까요. 약간 볼보 느낌도 있죠? 그렇죠. 네. 오. 근데 확실히 예뻐졌어요. 예전 넥스턴 같은 경우는 리어 램프가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 이게 뭐 후진등 깜빡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잡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주위가 산만했구나. 네, 지금은 훨씬 예뻐졌죠. 깜빡이 위치가 위에서 이렇게 하단부로 내려가기 때문에 약간 시인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LED로 적용이 된 게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거 차량 같은 경우는 전고가 이렇게 높으니까 맞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깜빡이 위치가 다른 자동차 그냥 일반적인 깜빡이 위치랑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G4 렉스턴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날개 로고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라진 게 너무 예뻐요. 신의 한 수네요. 네, 신의 한 수. 저는 깔끔하게 그냥 알파벳으로 렉스턴. 다크크롬으로 전체가 다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글씨가 그렇게 튀지 않아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맞아요. 이거를 딱 아는 사람이 저는 디자인을 잘했어요. 맞아요. 누구세요? 하단부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머플러 팁 같은 디자인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밍숭밍숭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짜 머플러 같은 디자인을 추가를 해줘가지고 디테일 요소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뒤에서 보면 기존 렉스턴이랑은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전혀 다른 느낌. 트렁크 먼저 봐볼까요? 네. 오, 전동식 테일게이트 적용이 돼 있고요. 진짜 반짝반짝해요. 컬러가. 확실히 바디온프레임 차량이라서 높긴 높죠? 네, 높아요. 근데 저는 편안해요. 키가 크시니까. 저는 170인 여자한테는 좋아요. 괜찮아요? 네. 이게 5인승 차량도 있고 7인승 차량도 있는데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입니다. 엄청 넓어요. 그죠? 네. 밑에 있는 그 판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평탄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요즘 유행하는 초박이 되는 거죠. 그죠. 햇빛 가리개나 짐 안 보이게 하려고 가리막도 이렇게 있어요. 좋죠.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꼭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인테리어 한번 봐볼까요? 고! PPD? 봐봐요, 피디님. 저 이거 열었는데. 전동식 사이드 스텝. 좋다. 이게 밑에 또 이렇게 LED 불빛이 들어오니까 밤에도 그러니까요. 쉽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들은 꼭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안 그러면 내가 으짜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발판의 공간도 되게 넓네요. 넓어요. 전 245거든요. 아, 네. TMI. 봐봐요. 이렇게 하고 제가 하면은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봐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오, 솔림이 작아 보여요? 어때요? 잘 어울려요. 이거 생각보다 잘 어울려. 팰리세이드나 모합이나 렉스턴이나 네. 저는 무조건 가족차. 네. 그리고 아빠차. 아빠차? 아빠들한테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인테리어가 진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시트입니다. 이 시트가 지금 퀼팅이랑 파이핑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예쁘고요. 여기 사이드 볼스터에 이렇게 퀼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육질. 맞아요. 근육질 시트예요.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러워요. 맞아요. 그리고 탄탄해요. 키도 되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안전벨트 및 카시트를 착용하세요. 오케이. 저는 처음으로 먼저 봤던 게 기어노브. 예전에 기어노브는 스텝 게이트 방식이었거든요. 스텝 게이트가 몰라 뭐예요? 으드드득 하는 그런 그거 옛날 방식. 네,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전자식 기어노브가 적용이 되는데 뒤로 가려면 이렇게. 근데 프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거를 버튼을 꼭 누르고 가야지 인식이 되지 그냥 안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안 된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요거 꼭 눌러주셔야 돼요. 꾹꾹꾹. 그리고 파킹 버튼 여기 있거든요. 위에 있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이 센터 터널 부분이 완전 디자인이 싹 바뀌었어요. 여기가 알루미늄처럼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예쁘고, 전자식 기어노브가 BMW 같지만 두툼하게 생겨서 남성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완전 BMW는 진짜 세련됐잖아요. 네. 이거는 편리함과 세련됨을 둘 다 갖춘 것 같아요. 푸시 적혀있죠? 푸시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컵홀더가 딱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당연히 클립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흔들림이 없고, 여기 USB 단자가 두 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좋은 게 여기도 누르고 이렇게 핸드폰 고속 충전.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렇게 바로 보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케이스 패드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쓸 때는 먼지 쌓여서 싫잖아요. 닫을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좀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센터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한 뼘, 두 뼘 밖에 안 돼가지고 유리하고 공간이 좀 짧아서 개방감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시야 괜찮아요. 이건 워낙에 전구가 높아가지고 시야가 좋고요. 그리고 센터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약간 카본 무늬 같은 패턴이 적용이 돼 있고, 이 밑에는 이제 스웨이드로 퀼팅 처리가 돼 있어요. 도어 패널도 마찬가지로 퀼팅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예전의 스티어링 휠과는 전혀 다른 스티어링 휠이 자리를 잡았어요. 네. 4스포크 휠에다가 여기는 디컷으로 돼 있으니까 너무 예쁘고, 특히 이게 날개 엠블럼이 없어지고 이 쌍용 로고가 들어간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원래 쌍용 로고가 아니라 날개 로고. 그래서 약간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는데 이 쌍용 로고를 계속 고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 너무 이쁘거든요. 쌍용 로고는 저는 솔직히 촌스럽다는 생각 한 번도 못했어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디컷은 말해 뭐예요? 람보르기니? 이게 디컷으로 하는 이유가 이 다리의 공간을 좀 여유롭게 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동그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비 버튼이 있어요. 12.3인치의 계기판에 전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약간 아우디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기능이죠. 네네. 쌍용이 이렇게 계기판이 예쁜 거 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처음 봐요. 생각보다 예쁩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되게 저 특이한 거 발견했어요. 뭐요? 외국 사람들이 막 강조할 때 Don't touch me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강조할 때. 네. 이런 강조 표시가 있거든요. 네. 하면 후속 대화 기능이 아빠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뒤에서 소리 들리네요. 그쵸. 얘들아 일어나라, 휴게소 왔다, 뭐 먹을래? 이게 아무래도 7인승 차량도 나오다 보니까 3열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후속 대화 기능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배려한 거예요? 아빠 사랑하는 마음은 이거다, 넥스턴이다. 센터 콘솔 보시면 공간이 뭐 적당히 있습니다. C가증만 적용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다 좋은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거 프레임리스가 아니라는 점. 그렇죠. 이건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PPD?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또 절 반겨주네요. 어때요, 공간? 넓죠. 넓죠. 말해 뭐야겠어요. 네. 지금 무릎 공간 얼마 정도 나오나요? 3개. 머리 공간은? 머리 공간은 2개. 2개. 우리나라에서는 리클라인이 거의 최대급으로 됩니다. 이게요? 네. 눕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눕는 거야, 진짜. 아빠, 그거 좀 켜줘. 이렇게 하면은 거의 누워서 가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네요. 이렇게까지 근데 할 수 있는데 뭐 안 하시는 건가, 다른 분들은? 아니,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이 차가 이제 뭐 4륜 모델도 있기 때문에 센터 터널이 되게 높을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가운데 보시면 센터 터널이 되게 낮아요. 없어요, 거의. 이게 바디 온 프레임이다 보니까 차체가 높아서 그래서 좀 낮은 것 같아요. 한번 가운데 타보시겠어요? 푹신푹신해요? 네. 미국 차 감성? 약간 물침대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어머, 왜 이러지? 여러분, 저는 가족 중에서 막내여가지고 항상 여기 자리를 맡았거든요. 제가 항상 여기를 앉았어요. 그래서 여기 자리라면 조금 빠삭한 편이거든요. 네. 좋네요.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오. 그치. 어머, 놀이기구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좁힙니다. 그럼 여기서 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 그거 되네요. 차박. 차박 가능하죠. 이렇게 하니까 여기 가로로 누울 수도 있고. 맞아요. 이게 들어가기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3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힘든 거 안 좋아하는데 네. 이 정도면 쉬웠어요. 몇 초 만에 하는지 한번 세주세요. 아니에요. 한 번만요. 준비 시작. 2, 3, 4, 5. 아, 5초. 5초 가능. 그리고 2열 공조기가 생각보다 예뻐요. 이렇게까지 얇게 좀 디자인이 잘된 공조기는 이번에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USB 포트가 두 개 들어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속으로 갔다 나가. 밑에는 이제 핸드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돼 있고요. 근데 대부분 여기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건 더 편하다. 편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제차처럼 약간 이렇게 터치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이 훨씬 더 편하죠. 네, 지금까지 올류 렉스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그 기사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요? 임영웅 싸면... 기사? 그것도 있죠. 미스터 트롯. 근데 쌍용차가 이를 갈았다고. 네. 가격이 가성비가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3천대요? 막 이랬잖아요. 풀옵션 차량이긴 하지만 기본 모델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로 가성비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순정으로 다 많이 넣어주셨잖아요. 맞아요.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한 차량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렉스턴 스포츠가 또 페리가 될 건데요. 전혀 앞모양이 다를 거래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천만 원이 더 싼 차량이지만 이거는 더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림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